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입니다. 8만 대장경을 보관해온 해인사의 장경각에서 이름과 건축 구조를 따왔는데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물 데이터를 소중히 보관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두고 네이버와 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후보로 정하고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네이버의 거절은 6년째 이어졌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란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 보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하는 시설이 대상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시설은 정부와 공동으로 해킹 예방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내 데이터센터 30여 곳가량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과기부는 5가지 법적 기준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후보를 정하고 관련 자료를 기업에 요청합니다.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이 핵심 기준입니다. 통신 3사와 삼성, LG 등과 다르게 네이버만 이 제도에 비협조적이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어서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예, 제가 더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공공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요청 거부가 장기화되자 과기부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네이버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인증도 그렇고 금융 서비스도 그렇고 자료 제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부는 네이버보다 더 작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도 주요 시설로 지정돼 보안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기업 자료는 모두 비공개 처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